장수군의 명품 한우가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을 통해 5월 초 전국 소비자를 찾아갑니다. 소비자는 직접 매장에 가지 않아도 방송을 통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데요. 군은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농특산물의 다양한 판로를 모색 중입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단 구성대체가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 첫 번째는 명품 구이 세트 준비했어요. 여기에 한우 등심 네. 들어가 있고요. 쇼 호스트들이 소개하고 있는 건 장수의 농특산물 중 하나인 한우입니다. 장수 명품 한우가 장수군 가정의 달 쇼핑데이를 맞아 5월 초 소비자들을 찾아갑니다.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을 통해서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우체국 쇼핑몰이나 이제 11번가에서 행사용으로 이렇게 많이 기획을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호응도 좋았고 재구매율도 높아서 이번 홈쇼핑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방송은 5월 1일부터 7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SK브로드밴드 채널 1번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됩니다. 시청자들은 방송 화면에 노출된 QR코드로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산지나 매장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손쉽게 장수의 명품 한우를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이 같은 비대면 판매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이번 판매 효과 등을 분석한 뒤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을 통한 판매 품목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장수군은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해서 앞으로 다양한 매체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품목도 한우뿐만 아니라 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 다양한 대표 농산물로 나아가서 계속 방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소비 촉진 행사 기간 지역 내 소상공인이나 농어업인들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입니다. 앞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년간의 실증 특례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